28번, 28번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에 대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또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28번에 2019년 10월 26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9년 10월 27일 오전 0시다.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 날 오전 0시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건축법, 주택법 다 있는데 건축법에 보면 단다, 다, 공, 아, 연, 다, 기, 아, 연, 다, 기. 단독, 단독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다중, 다가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다가구하고 다가구하고 다세대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원래 공법에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공법 시험에, 민법 시험에, 학개론 시험에, 중개실무 시험에 다 출제됐습니다. 즉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다.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인데 우리 시험에는 다세대하고 다가구 구분하는 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단다, 다공, 아연, 다기 할 때 이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지번만 적으면 되고 동호수 안 적어도 되죠. 대항력 취득하지 못한다. 2번 X고요. 3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생기지 않는다 했는데 공무원이 잘못 기재하면 생깁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고치라고 해서 민원이 고쳤다면 민원이 자필로 고친 이상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신청서에는 똑바로 적었는데 공무원이 전산에 입력할 때 잘못 입력했다면 그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입니다. 4번 대기업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됩니다. 원래 법인은 안 되는데 지금은 법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LH,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적용되죠. 중소기업은 적용되는데 대기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하고 대기업. 대기업 안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대항력은 상실하고 다만 전세권은 주장할 수 있겠죠. 그 전세권 설정 등기도 하고 대항력도 갖추고 있으면 둘 중에 유리한 걸 주장할 수 있는데 이사 가면 대항력은 상실합니다. 외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은 토지 매각 대금을 포함한 전체 매각 대금에 대해서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기 때문에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은 상실한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8번에 기출문제고요.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29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5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했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적절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은 아닙니다. 2017년도 신설된 조문입니다. 아직 시험에는 나오지 않았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보고해야 된다. 몇 번 보고해야 된다. 이런 말 없다 했죠. 그냥 보고해야 된다. 2번 시 도지사는 보고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나 부동산 정보체계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 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모두 1개월.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45번이었나요? 1개월이 45번에 동그라미 12번, 13번에 있습니다. 45번에 14번, 15번에 있습니다. 14번, 15번에 있다.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 한 문제 출제됩니다. 경매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오히려 경매보다는 매수 신청 대리가 더 공부하기가 쉽습니다. 자, 30번에 1번인데 모든 개업공개사는 예, 소위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를 편의상 중개인이라고 부르고 시험에 중개인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중개인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2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권리 분석이나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지도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지방법원장의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하고 그러나 권리분석이나 알선은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안 해도. 그 다음에 3번 보수지급시기는 매수신청인과 매수신청대리인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 예,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한일로 합니다. 4번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의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맞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은 중개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 대상물도 될 수 있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대상물하고 중개대상물하고 똑같습니다. 토지, 건축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똑같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1번 매수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된다. 맞습니다.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2번 차순위 매수신고에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최저 매각 가격이 9천만 원인데 내가 1등을 하려고 1억을 써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 응찰 금액, 입찰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 잔금이 9,100만 원 남았는데 그래서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하려면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하려면 이 9,100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1등을 해야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2등을 뽑느냐 하면 1등이 보증금만 걸어놓고 잔금을 안 내면 보증금을 몰수해서 배당재단에 편입하고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돌려주지 않는 이 900만 원하고 2등에게 9,100에 팔았으면 합하면 1등에게 1억 파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1등이 잔금을 안 낼 걸 대비해서 이렇게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뽑아둘 수가 있는데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매가 어렵습니다. 이건 경매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려운데 경매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십시오. 다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 한 문제 보고 시간을 지금 많이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한 문제 나오니까 기출문제
모르는 파트는 기출문제만 보십시오. 계산 문제 학개론 할지 모르는데 어려운 거 풀 필요 없죠. 그럼 기출문제 나왔던 것만 보시면 된다고요. 모든 과목 80% 이상이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냅니다. 새로운 거 내더라도 10% 어려운 거 특히 등기법 이런 건 90% 이상 기출문제입니다. 지적법은 한 80% 이상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제하는 교수님들 여기 모군대 교수님도 있고 저 강원대 교수님도 계시고 말씀 들어보면 들어가면 교육시키는 게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냈다가 다 틀리면 네가 책임질래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런 거 신선한 걸 낼 수가 없는 게 또 작년에 시험 봤던 분들 50명이 시뮬레이션을 한다더라고 들어와서 한번 시험 보고 난이도 체크를 해가지고 이게 난이도 조절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통계학과 교수들 수학과 교수들이 한대요. 난이도 조절은 출제해 놓으면 이거 한 문제 어렵게 내면 몇 명이 떨어진다 이걸 다 통계를 내는 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문제에 전국에 1,000명씩 불합격자가 나오는데 한 문제에 1,000명씩 그러니까 올해 뭐 2만 명 뽑으려고 예상하면 아, 요 정도 난이도로 하면 되겠다 이걸 다 정한다고요. 그럼 거의 뭐 오차 없이 거의 맞아 떨어진대요. 지금 협회에서 박용현 협회 회장께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그 토지관리과장하고 이런 거 그 간담회 하더라고 그 새로 오신 분 새로 공무원이 왔나 보더라고 그 좀 높은 분이 토지관리과장보다 좀 높은 분인데 뭐 토지관리관인가 뭐 이렇더라고 관리관이라고 하던데. 그분하고 간담회 하는데 이번에 박용현 회장님 그게 뭐냐면 선거 공약이 상대평가예요. 시험 상대평가로 만드는 거.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국토부 저도 담당자하고 국토부 저도 서기관하고 지금 같이 그 박사과정 같이 졸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더라도 최소한 5년 이상 유예기간을 둔대요. 당장 하는 게 아니고 주택관리사 내년부터 하는데 이거는 벌써 이미 5년 전에 결정이 된 거죠. 우리도 만약 상대평가 한다 하면 5년 후에 한다고 앞으로 5년 더 남았으니까 5년 동안 더 재수해도 돼요.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당장 내년부터 한다 인터넷에 보면 그런 분들 많아. 내년부터 당장 하는 거 아니냐 올해 1차 합격하고 내년에 또 2차 하려고 하는데 이거 상대평가 하는 거 아니냐 심려치 마시라고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5년 안에만 따면 됩니다 이렇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자, 어쨌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오늘 문제가 거의 90% 이상의 기출문제 패턴입니다. 이 정도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 난이도는 어려운 것만 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좀 어려운 거 냈는데 물론 어려운 것도 한 번 정도는 풀어볼 수 있지만 주된 내용을 다 어려운 것만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한두 번 정도는 풀어볼 필요는 있는데 충격은 받아볼 필요 있죠. 점수 안 나오도록. 자, 답은 3번입니다.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금을 제공하더라도 채굿과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답입니다. 자, 그래서 A, B, C가 공유입니다. 공유 지분이 왜 그렇게 하냐면 만약에 B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는데 지분만 팔아먹는 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잖아요. 이게 1억에 최저 매각 가격 뭐 아니 누가 이거 1억에 써냈습니다. 내가 1억에 낙찰받겠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공유자들이 가만히 있다가 그 가격에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매수계를 먼저 주고 B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모르는 사람끼리 공유해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끼리 가급적이면 공유를 하도록 허용하려는 취지입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그래서 경매해가지고 돈 벌었던 사람은 뭐 문중 땅 이런 거 만약에 공유 지분으로 되어 있는 땅 낙찰받아가지고 이거 분할 청구 소송하고 막 명도 소송 그 하고 막 이렇게 계속 괴롭혀가지고 비싼 가격으로 이 공유자들한테 팔아먹고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돈 번 사람도 있지만 잘못하면 또 힘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1등 한 사람 안 돌려주고 2등 한 사람만 안 돌려주고 나머지는 다 돈 돌려줍니다. 바로 2등도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안 돌려줍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 안 하면 돌려주죠. 차순위 매수 신고하면 왜 안 돌려주냐 하면 1등 한 사람이 나중에 돈 안 내면 2등한테 기회 주려고 돈을 안 돌려줍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2등 해봐야 좋은 물건은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은 임차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임차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로 보게 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은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 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게 공유자도 이게 B가 B의 지분을 1억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적어냈는데 다른 사람이 내가 그 가게 살게 하면 이 사람은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전락하게 되면 포기하는 게 좋겠죠. 포기 안 하면 보증금 내는 것도 안 돌려주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는 포기해도 된다. 답 3번입니다. 32번 교육제도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나옵니다. 53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3번. 53번에 있는데요. 한 문제 반드시 시험에 출제됩니다. 교육제도. 1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메모하십시오.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입니다. 실무교육은 법률지식이고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입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 변경사항 요것만 차이나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실무교육 시간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직무교육의 내용은 중개보조원의 직무에 필요한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고요. 4번 연수교육의 내용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 교육시간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예, 법제도의 변경사항 네모하십시오. 동그라미 4번. 실무교육하고 실무교육은 법률지식,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 요것만 다르다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두 개 바꿔서 시험에 잘 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교육 안 받으면 처벌받는 것은 연수교육밖에 없죠. 연수교육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입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지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이건 X죠.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이면 2분의 1을 더하면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100만 원 이하라고 하면 X죠. 법률에는 500만 원 이하고 다만 대통령령의 구체적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요. 그 구체적 기준에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잖아요. 더할 수 있죠. 그럼 150만 원 부과할 수도 있어요. 법에는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 시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3번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 시는 자격증 사본 미제출이라고 51번에 돼 있잖아. 1번부터 3번 직접 시도의사에게 확인합니다. 자격증을. 그래서 제출 안 합니다. 그러면 4번 5번 4번도 제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4번은 제출한다고 51번에 4번 돼 있어요. 입법의 불비. 제가 이 4번은 왜 제출해야 됩니까 물으니까 국토부 공무원이 이거는 왜 빠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꾸면서 이거는 빠져버렸나 봐요. 그래서 이건 제출해야 됩니다. 입법의 불비지만 어쨌든 제출해야 됩니다. 4번은. 5번은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는 등록증 원본 반납하고 옮겨간 지역의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새로 받아야 돼. 등록증 원본 반납하는 거예요. 원본 반납해야 되죠. 서울 종로구에 있다가 대전 유성구로 옮기면 종로구청장이 준 거 반납하고 유성구청장한테 다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 제출하는 거 맞고 답 4번입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4번에 나와 있습니다. 3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맞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자격 취소 사유가 18번에 있네요. 18번에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부양지역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3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하여 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였으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맞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8번에 보면 8번에 동그라미 3번에 뭐라고 해놨냐면 정보 아닌 정보 이렇게만 적어놨어요. 정보 아닌 정보를 이렇게 길게 풀어서 하면은 지금 34번에 동그라미 4번처럼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걸 줄여놓은 거예요. 즉 정보 아닌 정보라는 것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가 아닌 정보를 공개한 경우이거나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인터넷에 그런 거 많이 적어놨더라고. 이거 암기 프린트 보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는 지금 알도록 자꾸 공부를 해놔야 되고 암기하는 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는 자꾸 찾아봐야 돼요. 지금 어떻게 수험생들은 맨날 하는 질문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이런 걸 물어요. 합격생들은 그런 거 묻지 않아요. 공부를 해보면 내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안 해보고 자꾸 방법만 묻고 교과서를 봐야 기본서를 봐야 되냐 문제풀이 봐야 되냐 모의고사 봐야 되냐 그건 답이 없어요. 내가 뭘 공부를 해보면 스스로 느껴야 돼요. 남이 하라는 대로 제가 그렇게 물으면 제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겁니까? 이렇게 역으로 질문해봐요. 그럼 내가 파악해야 돼. 남을 이게 아무리 스타 강사고 유능한 강사라도 그 메가스터디의 그 회장 그분 강의하는 걸 강연하는 걸 제가 많이 유튜브에서 들어봤는데 30%를 넘을 수 없대. 아무리 스타 강사라도 본인이 안 하면 아무리 스타 강사가 가르쳐도 소용없다는 이야기예요. 70%는 수험생의 역할이고요. 강사가 할 수 있는 일은 30%를 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야 돼. 일단 안 해보고 자꾸 어떻게 하면 되냐 그걸 묻지 말고 해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코피 터질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도 방법이 안 보이면 그때 물으시라고요. 5번이 틀렸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업무정지입니다. 거짓 정보 공개하면 우리 거짓 부정이라는 말도 전부 다 54번에 보면은 거짓 부정이라는 말도 정리해놨죠.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5번에 있네요. 55번에 보면 21개 있습니다. 21개 거기에 보니까 거짓 정보 공개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에 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가 거짓 정보 공개하면 지정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1이 무슨 말이라고 이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동그라미 6번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거짓 정보가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죠. 업무정지인데 등록 취소할 수 있다 해서 5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이고요. 35번 분묘기지권 타당성이 없는 것 했는데 분묘기지권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하고 합해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분묘 면적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하던데 분묘 면적은 뭡니까?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고 가족 종중 문중 묘지 안의 분묘 1기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고 합장은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됩니다. 근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라는 게 이 봉분의 기재 부분입니다. 분묘기지에 한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주의 공지를 포함하는 지역까지 미치면 상석, 비석, 그 다음에 봉분 뒤에 있는 사성이 있는데 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고요? 판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성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어떤 문제에는 보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놓고 그걸 오라고 해놨어요. 오가 아닙니다. 반드시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는 거지 단정적으로 미친다 안 미친다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분묘기지권은 면적이 얼마라고 딱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사회통념상
사슴까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이 뜻이라고요?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올린 거 보니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는데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반드시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사회 통념상 판단해야 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분묘일기의 점유 면적은 가족묘지 등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 개인묘지는 1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 출제돼서 15제곱미터 대신에 20제곱미터 X 이렇게 기출문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한 번이라도 출제된 거 위주로 보시라고요. 한 번도 안 나온 거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는 제가 박사 뭐 학위 논문 쓸 때는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쓰면 점수 잘 줘요. 근데 논문에다가 제가 판례어 하면 이렇게 하니까 다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판례나 이미 나왔던 거 위주로 나온다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35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 이 말이죠. 틀린 것. 기역은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을 하여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역은 맞고요. 니은은 분묘기지권 범위 내라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는다.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맞습니다. 디귿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분묘기지를 소유의 여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타주점유입니다. X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거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건 아니죠. 틀렸습니다. 디귿은 리얼은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며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구 무한히 존속됩니다. 봉제사하고 관리하는 한. 틀렸습니다. 미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 관습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소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은 주장할 수 있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즉 1998년도 설치했으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은 20년 지났죠.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해설에 사건 번호 적어놨으니까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판결문을. 틀렸습니다. 미엄. 비업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분묘기지권은 등기하지 않죠. 등기 안 해도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합니다. 시효 취득한 경우는 무상지료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3번이고요. 시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효 취득 아닌 경우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답 3번이고요. 36번. 36번은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왜? 특수법인이기 때문에.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특수법인도 보정설정은 해야 되고 인장등록은 해야 됩니다. 다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법인은 보정설정 2억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이고요. 3번은 법인은 법 14조 6개를 겸업할 수 있지만 일반 법인은 지역농협은 조합을 상대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하고 농협 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4번 일반 법인과 지역농협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동일하다 했는데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4번이 답입니다. 5번 중개법인은 법정 중개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를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답 4번인데 시험에는 잘 안 나온다.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40문제 다 시험에 잘 나온 것만 내진 않아요. 한 4문제 정도는 약간 사이되어 있는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자, 37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1번이 틀렸네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제출합니다. 허가 이게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나왔어요.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겠습니다.
2번 허가권 자는 허가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15일 이내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9번인가 보면 15일 정리가 되어 있죠. 49번. 네, 49번에 동그라미 몇 번에 있어요?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2번에 있죠? 2번에. 2번에 있잖아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 맞고요. 3번. 선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4번. 15일 이내 허가증의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에는 15일이라고 되어 있고 법률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 처리 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입니다. 5번 허가를 받지 않냐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8번 오늘 내드린 서식이 있습니다. 이거 개정됐습니다. 오늘 개정된 거 내드린데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오늘 내드린 서식에 있다고요. 답은 5번 접수 일시는 신청인이 적는 게 아니라 신청받은 사람이 적어요. 공무원이. 접수 날짜를 신청한 사람이 적는 거 아니잖아요. 답 5번인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해마다 나오는 건 아닌데 올해 개정됐다고요. 이 서식이 자금 조달 계획이. 그 이게 3번 이런 게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담보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라고 이게 신설됐고요. 4번 승여 상속 이런 게 신설됐다고요. 서식 오늘 내드린 서식 참고로 보십시오. 오늘 내드린 개정된 내용은 제가 강의하진 않겠지만 가지고 다니면서 계속 보시라고요.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개정된 내용. 그리고 또 오늘 50개 지문 내드렸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보세요. 제가 강의할 시간이 없어. 자료 내주고 왜 강의는 안 하냐 이러면 다음 주부터 다 내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공부할 거 읽어보라고 자주 출제됐던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50개씩 내드리겠습니다. 9월 달 동안 읽어보세요. 38번에 답 5번이고요. 39번 옳은 것은 했는데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지금 대출금리 할인해주고요. 그 다음에 등기수수료 30% 할인해주는 게 혜택입니다.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럼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2번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하지 않아도 전자계약서 작성이 가능하다. 개업공개사는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3번 근데 그 의뢰인들은 회원가입 안 해도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 회원이 전자계약을 진행하려면 공인인증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개업공개사 회원은 개인 법용 공인인증서를 전자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다 했는데 개인 법용은 안 되고 사업자 법용이나 특수목적용 부동산 거래용으로 따로 발급받아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개인 법용 즉 은행에 그 법용 해가지고 그걸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할 수 있는데 전자계약서는 따로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 됩니다. 특수목적용으로 아니면 사업자 법용이 있으면 되고요. 5번 대면 거래의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는 별도로 서명을 위한 앱을 설치해야 된다.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개업공개사 태블릿 PC나 개업공개사 휴대폰에서 사인하면 됩니다. 서명 전자 서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지금 전자계약서 두 문제씩 내놨다고 했어요. 한 문제 정도 나올 예정인데 올해 신설됐으니까 40번인데요. 올바른 것은 했는데 1번 2주가 아니고 1주 이내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깊이 공부하면 끝이 없어요. 경매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그 10%를 빼는 게 아니라 그 보증금을 뺍니다. 그 보증금은 자기가 선행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의 10%잖아. 이거 900만 원 뺀다고 1000만 원 빼는 게 아니고 그 10%라고 하면 1000만 원이잖아. 자기가 선행 금액의 10%가 아니라 최저매각 가격 또는 보증금을 뺍니다. 매수 보증금을.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답입니다. 항고하려면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틀렸습니다. 매각 방식이 세 가지입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입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X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5번
허가할 매수가격 신고가 없이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가격 저감 없이 했는데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야 됩니다. 낮춰야 됩니다. 유찰되어서 새매각할 때는, 재매각할 때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죠? 지금 경매 전혀 모르면 경매에 시간 투자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기출문제만 보세요. 이게 경매는 어려워요. 지금 단시간에 하기는. 답은 3번입니다. 오늘 내드린 프린터 그 50개 지문 그 다 맞는 겁니다. 왜 답은 안 내주냐 이런 분이 있는데 따로 답이 없어요. 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드린 거 그거 개정된 내용 가져다니세요. 계속 가져다니면서 개정된 내용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말을 안 하려 했는데 이게 축의금도 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27살인데 지금 나이가 너무 젊다 하더라고. 다 저 친구들 중에서 최고 빨리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도 젊다고 하던데 사실 나이는 많은데 어쨌든 축의금 주셔서 감사하고 진심으로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